안녕하세요.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은 K3 기아차 올류 K3라는 제품의 스마트키를 CF920이라는 디스플레이 키에다가 지금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국산차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오늘 재밌게 한번 작업해 볼 예정이고요. 이 키에서 이제 기판이 이런 기판이 나옵니다. 이 기판을 여기서 집어넣어서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연결할 버튼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사전에 테스터기로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납땜 포인트 여기가 하나 있고 이쪽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좀 이쪽 부품 다른 부품들과 좀 근접해 있어서 좀 세밀한 작업을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벤츠를 작업했었던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제 그 납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득이 납땜 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얘도 나름 좀 이렇게 납땜 간격이 되게 좁게 되어 있어서요. 저 돋보기, 이런 돋보기를 보면서 좀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따로 납땜 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쪽 보이시는 부분은 그 배터리 부분입니다. 마이너스가 접촉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납땜이 됐고 총 4개의 버튼 다 잘 납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CF920이라는 이 배터리 케이스, 그 스마트 케이스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이 방향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편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틱 부분을 잡아서 꾹꾹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좀 뻑뻑합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눈으로 보고 누르시면은 이게 잘 삽입이 됐구나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니까요. 그걸 잘 보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벤츠 키 같은 경우에는 요 기판에 이제 LED가 있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기아 케이스, 올류 K3 키는 LED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존에 그 제규어 키도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키 배열 잘 보고 잘 납땜을 해드린 다음에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류 K3 키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 CF920이라는 이 스마트 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고 일단 가벼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벤츠 제가 했었던 그거는 좀 무거웠는데 이 키는 좀 충분히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아 좀 무겁지 않을 정도로 좀 괜찮은 무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F920 이거 좀 추천드리고요. K3 개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